엄마 아빠 안 그랬어요. 동생들은 너에게 어떤 존재야? 내가 키워야 될 그런 존재. 제 가족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. 아. 저희도 검사를 하더라고요. 필요하죠, 사실은. 네. 다 잘 키우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르니까. 보시는 내내가 별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근데 태아가 오늘 쭉 보였던 모습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네. 좀 가보려고 해요. 네. 일단 태아의 그림이 사실 이 모래놀이 상자에서 그 구도를 보면은 어? 낙타를 탄 한 명의 악당이 있고 군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. 사실 이것도 조금은 독특한 면이 있어요. 뭐냐면요,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하면 동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다음 등장이면 되게 동물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의 구도가 투쟁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투쟁과 대립의 구도는 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부딪힘을 좀 상징하는 거죠. 이제 사춘기이기도 네. 하고. 근데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주인공이 자꾸 자기를 투사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네. 어. 저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? 12살 된 기저귀 갈고 다 제가 유나 시키고 다 제가 하는데. 그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. 로봇이어서 되게 힘이 세서 유능해서 잘해서. 그런데 왜 악당일까? 네, 이게 뭐 아이언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히어로일 수도 있는데요. 그렇죠. 예, 그 얘기가 기억나세요? 후회하고 있을 거다. 네. 예.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후회심. 저기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금은보화는 제가 보기에는 태아가 태아 나이 또래에 타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, 뭐 노는 걸 더 놀고 싶다든지 뭐 그렇죠. 예, 나도 좀 내 맘대로 해볼까? 또 그런 내 맘대로 했던 거에 야단 맞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. 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태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춘기의 아주 초반부에는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 아닌가. 아, 네. 이제 이제까지 유년 시절의 규칙과 벗어나고 싶은 요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 여행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태아랑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. 엄마가 뭘 되게 많이 시키는 사람 같잖아요. 정확하게 하시네. 그러니까 정확하게. 예. 근데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물티슈 좀 갖다 줘, 뭐 물 좀 떠줘, 유나 뭐 옷 좀 가져와, 유나 좀 뭐 이거 해줘.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건데 태아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많이 시키네 생각할 수도 있고. 근데 아이 둘 키우면 또 내가 성은 씨도 또 이해가 되는 게 아이들이 계속 네. 그걸 좀 뭐 고치고 이러니까 한 명은 누가 도와줘야지. 맞아, 그게 남편이 있으면 솔직히 남편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르지 할 사람은 태아밖에 없었던 거죠. 급하게 막 뭐 쏟아지고 맞아, 맞아. 토하고 이러면 네. 물티슈 필요한데 저쪽 있으면 빨리 좀 갖다 줘 이렇게 돼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진짜.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는 부모화라고 해요. 아이가 부모처럼 된다. 아, 그래 그래. 애들 그림이 됐구나. 아. 철이 그린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와. 부모화가 있으면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자기 감정을 표현을 예, 쉽게 표현을 못 해요. 그래서 뭐 내 의자가 불편해 이러면 엄마가 또 해 줘야 되잖아요. 표현하지는 않고 그 순간은 누르고 감추고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정서적 부모화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정서적으로 부모처럼 해야 될 것 같고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태아가 정서적인 부모화는 좀 그래요.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모화 만약에 이런 게 점점 심해지면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기도 맞아, 맞아.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청소년기에는 막 또 삐뚤어지기도 해요. 이런 것들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. 그래서 그 태아가 그림도 그리고 자기 글도 써준 거니까 보여드릴게요. 가족이 뭔가 함께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 라고 했는데 태아가 그린 게 이거예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림 궁금해요. 네.
정지 상태지? 내가 뭐 청소하고 뭐 이러는 건가? 엄마 아빠 없는 거예요? 어? 맞아요. 자기는 동생들만 아, 아. 그럼 자기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나? 자기가 동생들을 다 챙긴다고 생각하나? 자기가 화단을 가꾸고 동생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 와 있고 뒤에 줄 지어서 본인이 어떤 부모 같은 모습 엄마 아빠는? 하고 물어봤더니 이 그림 조금만 설명 좀 해줘 이게 아버지고 아니, 엄마 아빠 안 그렸어요 아 그럼 이게 너고 둘째고 엄마 아빠는 지금 이 그림에서 뭐 하고 계신 걸까? 어디 나가셔가지고 제가 좀 돌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화분에서 지금 꽃을 심고 있는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아유. 동생들은 너에게 어떤 존재야? 내가 키워야 될 그런 존재. 너가 키워야 될? 아니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. 엄마나 아빠가 외출 나갔을 때 태아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태아한테 심리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있는 네. 값으로 보면 이 장면이 제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다고 뭐 직장을 옮기시거나 그럼.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 말고요.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 내가 태아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많구나 인식하고 인정해 주세요. 이거를 부정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.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 자녀 육아를 하셔야 돼요. 뭐 도와주시는 분이 있든 없든 오롯이 엄마 몫이에요. 그럼 어정 하나도 안 시켜야 돼? 집안 일은 그럼 하나도 안 시켜야 돼? 지금 사실 이제 그 갈등에 들어가실 거거든요. 제 생각은요. 무엇을 시키느냐가 중요해요. 무엇을 시키느냐가 중요해요. 이를테면 동생을 위한 거나 엄마를 위한 일 말고 공동의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. 공동의 일? 예, 이를테면은 형제가 없어도 아버지가 있어도 공동 구성원으로서 이 일은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일들은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. 동생이 기저귀를 가는 것보다는 거실 청소가 나아요. 아... 네, 쓰레기통을 자기가 가서 비우고 오는 게 훨씬 나은 일이죠. 칭찬하는 포인트도 달라져야겠죠.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?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가 아닌 거예요. 네, 네가 이 집안일이 맡은 일을 이렇게 성실히 하니까 기특하다가 가야 되는 거죠. 제 상상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부탁하실 거예요. 그래도 어머님이 부탁하실 거예요. 왜 부탁을 하시게 되냐면 다급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. 다급한 상황이 그치, 그치. 예상치 못해. 엄마 이거 해야 돼. 뜨거운데? 태아야. 재아 좀 데려가 줘. 뭐 얘를 부려먹기 위해서 시키시는 거 아니죠?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일이 생길 텐데 태아에게 하루에 한 번은 싫다고 얘기하라고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해 엄마? 태아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. 왜 하냐면 엄마가 너한테 뭔가를 요청하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해요. 그래서 엄마가 네가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어라고 얘기해주면 마음 편하게 부탁을 할 것 같아.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하긴 어려울 테니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 한번 해보자. 예. 혹시 궁금한 건 없으세요?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.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좀 화가 많은 거예요. 아이들한테. 좀 화가 많은 거예요. 아이들한테. 아 남편이 아주 좌불안석이네. 아주 뭐 뜨끔하네. 나도 뭐 먹고 살려고 저기 가 있는 건데 내가 이게 뭐 죄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게 다 제 책임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신랑 책임은 하나도 없고 100%가 다 제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이게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니까 한 명 한 명 쏟는 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쏟아야 되는 게 부족해지니까 자꾸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. 실수하고
근데 그게 자꾸 제 책임 같으니까 제가 그걸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본인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화를 더 많이 내게 되고 화를 못 참고 이게 조금만 화가 나도 못 참고 사실 그런 게 너무 커서 요즘에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바로 번아웃이에요. 제 이런 모습이에요. 아, 예. 번아웃이었구나. 이전에는 충분히 내가 감내하고 할 수 있었던 스트레스고 어떤 이 로딩인데 이게 점점 버거워지는 거죠. 예. 버거워지면서 아직까지 내려놓지는 않으셨는데 그 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. 짜증, 맞아요. 화, 또는 주변 사람에 대한 요구나 비난 이런 것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왜 나쁘냐면 이러면 그 다음날 더 가라앉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더 힘들어져요. 네.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더 원하지 않는 주변선 이러면 또 그날 밤을 더 이게 이제 계속 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재 상황을 엄마 개인의 성격이나 분노조절 장애나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아 이게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번아웃이 와 있구나.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개입이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을 환경을 조정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셔야 돼요. 지금 삶에서 생활에서 안 하실 걸 정하셔야 돼요. 안 할 거를요? 내가 포기할 거를. 혹시 아내가 뭘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?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. 말씀을 하지 마시고 뭐 저랑 같은지 한번 보세요. 네, 저는 정리. 네. 청소 정리야. 청소. 예. 좀 가장 우선순위.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그게 저의 힐링 포인트인 거예요. 뭔가 정리를 하고 그게 병인가? 그러니까 정리하고 깔끔해진 모습을 보면 되게 뭔가 저도 후련하고.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하죠. 집안 내에서 딱 한 공간만 그렇게 하세요. 아. 침실이 되셨든 우와. 혼자 계시는 뭐 어떤 뭐 그 공간이 있든 넓지 않은 곳으로 그곳을 거실 이렇게 정하시는 건 전 반대예요. 정리가 힐링이 된다라는 건 말씀대로 맞아요. 좀 강박적 성향이나 완벽주의적인 맞아. 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.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번아웃 말씀을 드린 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. 얘가 쓴 문장 하나만 더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태아가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좀 답을 주는 것 같은 답변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마지막 33번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, 두 분? 내가 만일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강아지가 되고 싶다. 왜냐면? 어머. 아 근데 저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? 아 진짜 답 나왔네. 아 또 울어. 아니 육수 특집이야 뭐야. 답 나왔네 저기. 아, 방 하나 빼주고 웬만하면 저 시키지 마. 그럼 또 애가 또 돌아온다고.